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볼 하나 잘 쳐가지고 그린 주변에 갖다 놨는데. 여기서 타수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읽어요. 가만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철퍼덕? 이런 거. 맞아요. 예. 가서 진짜 그래서 이게 선수들도 쇼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진짜로 많이 써요. 이걸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가장 실수 많이 나는 거 이거죠. 이게 약간 이렇게 롭샷이라고 하죠. 로브샷이라고 하는데 볼 조금 띄워가지고 이렇게 놔야 될때 그때가 진짜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이 로브샷도 어느 특정한 좀 공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좀 따라오신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따라올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이게 클럽 헤드예요. 이게 이름이. 이게 이름이 클럽 헤드거든요.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보고 클럽 헤드. 헤드가 머리니까 이거 클럽의 머리라고 불러요. 근데 요게 여기 앞에 뾰족한 부분 있죠? 요 뾰족한 거. 요거 이름이 이제 리딩 엣지예요. 자. 근데 상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볼이 요렇게 있는데 자, 요게 얘랑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맞을 때랑 이건 열려 맞고 이건 닫혀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으면 볼이 똑바로 갈 것이고 이렇게 맞으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각이 있죠. 이 각을 한번 봐보세요. 이 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돌려서 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게 점점 누워요. 각이. 이게 평평해졌죠,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도 정도 저처럼 기울어져 있던 게 이거 돌리니까 이게 평평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맞으면 볼이 멀리 가는 것이고 요렇게 맞으면 볼이 멀리 안 가요. 요렇게 맞으면 볼이 이렇게 붕 떠버려요. 앞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볼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볼을 맞출 때이 클럽 헤드 리딩 엣지가 이렇게 벙커 샷 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닫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대로 볼 아래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뜨는 거예요, 볼이.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볼을 치면서 이걸 안 닫아야 되겠구나. 닫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돌리지 않아야겠구나. 클럽 헤드를 이렇게 돌리지 말고 이 상태로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립을 딱 하시고, 아, 그래, 요대로. 요걸 요렇게 하지 말고, 요대로. 그렇지. 그대로. 야, 그대로. 서울대는 안 돼요. 아, 그대로. 네. 예, 그대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스윙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팔을 너무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이거 딱 쓰셔가지고 꼼짝도 안 하시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첫째는 거리 맞추기가 진짜 너무 어렵고 두 번째는 이 볼을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손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막 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퍼터를 길게 한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퍼팅을 길게 한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저 보세요. 제가 몸으로 스윙을 하는지 팔로 스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뭘로 하는 것 같으세요? 뭘로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팔로 하는 것 같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나 보이세요? 이거는 몸으로 하죠. 팔은 가만히 냅두고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팔로 볼을 칠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아니요. 가까운 친구를 만난 느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렇게보다 약간 굴리듯이 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굴러 갔잖아요. 지금 약간 탑핑이 났잖아요. 근데 저 탑핑보다 그냥
확 이렇게 쳐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확 이렇게 어떻게 굴러간다고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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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게 치는 게 뜨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거 아, 예,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렇게가 저는 친한 친구입니다. 아, 네. 아이고 베스트 프렌드죠. 예, 그 친구하고 오늘부터 그냥 쫙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진짜 간이 많이 나오는 착각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착각이에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볼을 한번 보세요. 볼을 이 볼을 보시면은요, 볼이 여기 있잖아요. 네. 볼이 여기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 눈이 슈퍼맨 눈이 아니라서 이걸 통과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면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건 여기가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면이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손가락이 사라졌잖아요. 네, 반이 그죠? 사라졌어요. 반이 사라졌죠? 네. 이게 지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데 우리 순진한 박신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면인 줄 알고 아, 얘가 지면이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여기니까. 아, 너무 아.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보이는 대로. 그 보이는 대로. 네. 그렇지. 여기가 지면이다 하고 때리니까 어떻겠어요? 여기가 지면이구나 하고 때리니까 뭐 이렇게 탁. 아.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여기가 지면이 아니고 여기는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탁 이렇게 작전을 깔아 놓은 거지, 얘가. 그러니까 걔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우, 그 잔디가 참 나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프 어렵지도 않은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신 게 이거예요. 높이를 못 맞추세요. 러프만 가시면 이 높이대로 그냥 자꾸 때리시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클럽을요 눌러요. 이렇게. 이거 반칙 아닙니다. 이거 반칙 아니에요. 자, 이거 눌러요. 자, 이만큼 누르세요. 눌러가지고 클럽 헤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 이 지점, 이 지점을 치는 거죠. 이 지점, 자, 이 지점, 이 지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 네. 오, 상상하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제가 옛날에 진짜 이게 제 전문이었어요. 오. 이상하게 러프만 오면 볼 못 때리는 거예요, 제가. 러프만 가면 그 중요한 상황 있잖아요. 그 긴장된 상황 있죠, 그런 거. 이번에 꼭 잘 쳐야 되는데 딱 그때만 가면 이상하게 자꾸 탑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하니까 저도 순진한 거죠. 보이는 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야, 풀이 여기 보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3년 동안 풀 떼기를 안 먹었습니다. 고기만 먹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요 밑에 이렇게 내리세요. 내려가지고 아, 높이가 이 높이구나 하시고, 그리고 스윙을 주실 때에는 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몸으로 이렇게 자, 몸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가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러프에서는 이 러프라는 게 어느 정도 얘가 뭐 하늘하늘한 게 아니라 얘가 클럽을 이렇게 잡아버려요. 클럽이 들어갈 때. 그래서 러프에서 칩샷을 하실 때는 얘를 좀 세게 잡아주셔야 돼요. 얘를 살살 잡으면은 볼이 탁 걸리면 이 부분을, 밑에 이 부분을 풀이 딱 잡으면서 이렇게 풀이 획가닥 돌려버려요. 이렇게 헤드를. 그래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거리가 확 나간다거나 보통 이 20m잖아요. 근데 이런 샷이 자주 걸려요. 이게 힘을 조금 뺀 상태로 팔을 치게 되면 이런 샷이 자주 걸려요. 아. 이래가지고 20m를 5번에 잘라가시는 거죠. 이게 한 번에 가야 될 거예요. 그 뼈 아픈 경험 있습니다. 네. 아, 드라이버를 내가 한 150m씩 때리는데 맞아요. 20m를 5번에 잘라가네. 이거 이런 거 미치는 거거든요. 가장 속상하죠. 아, 그러면은 진짜 철퍽. 골프 확 때려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볼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뒤에서 놓고 이렇게 뒤에서 쭉 내린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조금 잡으셔야 돼요. 클럽을 조금 세게 잡으시고 다음에 이렇게 쑥 들어가시면 오, 그죠? 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초보자가 그린 바로 직전에 네. 또 공이 떨어지면 퍼팅으로 하는 게 낫나요? 칩샷으로 하는 게 낫나요? 하고 지금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만 있다면은 퍼터를 쓰세요. 할 수만 있다면 초보시면은 그냥 무조건 퍼터. 나는 앞으로 퍼터의 귀재가 되겠다.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퍼터로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시면은 퍼터가 조금만 잘 하시면은요 러프에서도 사실 러프가 조금 있어도 퍼터 톡 때려가지고 빼내고 하거든요. 그 기술을 먼저 개발하시는 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큼 좀 뭐 웨지샷이 잘 안 될 때 그날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다 웬만한 건 다 퍼터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말 좀 풀이 있더라도 퍼터로 해결했더니 그게 오히려 또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퍼터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걸 뭐 내려치고 올려치고 이게 뭐 아이언이나 이런 거는 클럽들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만 퍼터는 대강 아무데나 맞아도 돼요. 대강 아무데나. 그러니까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선수들도 퍼터 굉장히 많이 써요. 할 수만 있다면 퍼터. 타이거 우즈도 뭐 한 3, 40m 되는데 퍼터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퍼터 한번 꼭 사용해 보십시오.